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에 32일하고 1일 온라인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료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이제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한달 무료 이용권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유료 강의 이벤트 페이지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될 예정인데요. 그게 개설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 한국경제TV에 이제 들어가시면 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하실 분들은 미리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또 시청률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나 봅니다. 그만큼 또 종목이 또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런데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이상로 육감 투자 최근에 또 시청률이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네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도 나누고 가시는데요. 이번에는 유료 강의니만큼 좀더 뭔가를 좀 준비를 했겠죠. 돈 받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 신규 론칭 이벤트로 스마트 밴드 또 1개월 이용권 그리고 사은품도 드린다니까 많은 분들 신청을 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자, 일단 중국 증시가 0.8%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0.52%, 5,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93원 38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미국 시장 금리에 대한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를 지금 조금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환율이 척척척척 빠지지 않는 것은 일단 금리에 대한 조절이고 또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가 또 10월 달에 또 금리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FOMC 회의 미팅에 따라서 9월 17일, 18일이죠. 여기에서 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그림이 여기 있네.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자, 미국은 9월 17일, 우리나라 10월 17일. 자, 이때는 안할 거고요. 하기 어려울 거고 10월 17일 요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옮기는 것도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금요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바뀌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금리 환율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을 하고 있으면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0.5%, 그리고 코스닥이, 자, 마이너스 0.85%. 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코스닥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자, 상승 종목 수가 32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08개입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92개가 올랐지만, 나머지 830개는 빠졌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코스피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더 많았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자, 여기에 상당 부분, 상승세가 집중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보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인 반면 또 나머지 여타의 종목군들의 상당한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자,
그렇게 좀 총평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다섯 가지 특징을 좀 뽑았는데,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기대감으로 글쎄 부담스러운 자리,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자, 일단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끝이 났어요. 여기 떨어졌던 이런 자리가 올라가기 상당히 거북한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땅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떨어진 위치를 조금 본다면 지금 여기 이런 자리가 상당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죠. 딱 맞게 지금 보면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26,800포인트가 생각보다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만약에 오늘 갭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 거래량이 나온지 여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얘네들이 다이렉트 여기까지 올린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당장 여기 다이렉트로 올려버리면, 자, 주봉을 보면 여기 앞에 포인트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요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요 모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요 모양이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요 모양까지 만들었다. 그럼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한다고 봐야 되죠.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이번 주에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격이 지금 상당히 커요. 공으로 이루어졌죠. 공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면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갭들을 메꿔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뚫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기 안에서, 여기 박스권 안에서 노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미 10월 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 두 번째는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거. 둘 다 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확정된 게. 오히려 확정이 된다면 이런 곳이 이제 지지 포인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확정된 게 없는 오로지 기대감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뚫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만약에 뚫는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부분에서 얘네들이 상당한 베팅이 들어왔다. 막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격이 밑에서 올라오는 5일선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쉬었다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좀 빠졌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자, 외국인의 매수, 지수의 상승, 옵션 만기 확인. 자, 옵션 만기가 이번 주는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9월 12일, 원래 둘째 주 목요일 날 하는데, 12일이 추석 연휴죠. 그래서 11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자, 히스토리를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앞서서 이렇게 빠질 때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자, 외국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잡아줬던 것이 바로 연기금이었어요. 연기금. 여기서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기금이 또 받쳐졌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 양상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엔 외국인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또 받쳐줬고 또 받쳐줘서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라 안 빠지네가 되거든요. 어라 안 빠지네. 그러면 그 옵션 만기를 거기에 지수에 대한 선택을 할 때도 하방 자체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때리면 빠져야 되거든요. 때려서 떨어져야 되는데 때렸는데 안 빠지지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 하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조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얘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급락을 보인다. 그것이 지금 3일 남았는 거래일,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 거래일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미 포지션 자체는 옵션 만기에 대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상승을 조금 보였고, 오늘도 지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략했다.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이,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어디를 사는지, 아이고. 자, 오늘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고 전기전자에 대해 삽니다. 그럼 매도는 어디에 하느냐? 매도는 소형주의 매도를 하고 화학주의, 금융주의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통신주의 마찬가지로. 자, 약간은 경기 방어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상당한 매기세가 쏠렸다는 얘기. 자, 반대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외국인들이 나왔습니다. IT 종목군들을 오늘 전기전자 올라왔기 때문에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매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IT 통신 장비, IT 이쪽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고 전기전자도 같이 매수를 항상 동조화를 보여왔죠. 근데 오늘은 매도를 쳤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전기전자였기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전자였기 때문에 코스피를 올리려고 했는 게 아니고 코스피에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러 지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종목군들을 상승시켰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종목군들 안 올랐거든요. 이때까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계속 같이 올라왔잖아요. 같이 올라오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SK이닉스 삼성이 올랐지만 그건 전기전자의 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올랐다 봐야 돼요. 자, 거기에 외국인들 자체는 오늘 매도를 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도 IT 업종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왔다 봐야 됩니다. 차익 매물이.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치면서 코스닥이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한 매기세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융화학, 소형주, 보험. 자, 약간은 조금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죠. 지금 우리가 코스닥을 잠깐 한번 보면, 자, 코스닥도 이격이 계속적으로 벌어져 있었어요. 지금 5일선을 물고 갔던 것도 아니고, 이게 한 3일선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죠? 3일선을 타고 갔어요. 3일선은 원래 급등 패턴이죠. 근데 그 선을 지금까지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선 밑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급등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코스피는 오늘 여기서 조금 붙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을 한번 고쳐볼까요? 자, 3선을 지금, 와, 3선도 2선을 타고 있네.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현재까지 반등을 해왔어요. 가파르게. 지금 여기 뽑고 난 다음에 1, 2, 3, 3일 동안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오늘도 이 3일 동안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의 특징은 결국에는 자, 어때요? 딱 이 3일, 5일, 6일, 9일의 특징은 뭐예요? 보시면 아시죠? 외국인들이 붙은 날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은 자, 이 이후에 여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2000포인트까지 베팅을 해줬지만 그 잡아줬지만 바닥을 연기금 그리고 투신권을 잡아줬지만 그 위로는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좀 더 베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가변적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고가 권역은 다시 이 자리, 2020포인트는 앞에 자리. 요거를, 요 물량 자체를 소화를 해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연기금이 들어오는 게 좋은 현상이라 했어요? 나쁜 현상이? 좋은 현상이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소화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연기금,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
좋은 겁니까? 나쁜 거? 좋은 거죠. 왜냐? 악성 매물이 분포돼 있는 자리를 돈 있는 외국인들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곧장 쳐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계속 질질질질 끌면서 지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이 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소화가 나오거든요. 물량을 소화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지지가 되죠. 물량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단은 뽑아낸다 했죠. 일단 지금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계속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하단 가격이 얼마를 했어요? 71,000원, 72,000원을 했죠. 자, 이런 자리. 그러니까 붙이고 올렸거든요. 붙이고. 야,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얼마를 했습니까? 43,500원 했죠. 자, 43,5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올랐어요. 여기서 그럼 뻗어버릴 것인가? 여기서 뻗어버리기가 힘들다 봐야 돼요. 올라간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다. 올라간다 봐야 됩니다. 안 올릴 것 같으면 여기까지 안 올립니다. 여기서 못 뽑아낼 것 같으면, 여기서 맞고 빠질 것 같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오히려 이틀 전에 한 요 정도 자리에서, 요 정도 자리에서 밑으로 빼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더욱더 부처가 계속 올리잖아요. 이거 올라간다 봐야 돼요. 그 지수는 여기 지금 사례에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나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봤자 조정이 나는 거죠. 나와봤자. 그게 지금 옵션 만기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 조금씩 조정이 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이제 다음 주쯤에 공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분들은. 아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여기 이 움직임이 언제 움직임이라 했어요? 언제라 했습니까? 우리가 자, 공략했던 자, 요 자리였죠. 2013년부터 시작했던 여기 요 패턴이 지금 현재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짧게. 원래 하단에서 길게 나타나고 점점점 짧아집니다. 급등 패턴은 점점점 더 짧아지죠. 조정 구간이.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자, 요 오늘 모양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자, 기억을 꼭 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5G, KMW 나비 효과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일단 KMW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아까 제가 영상을 따라한 게 떠났듯이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KMW가 약 700% 밖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고가 권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던지는 것들이 뭔가에 대한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걸 매수를 외국인들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봉들이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양봉이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봉이. 그러면 지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밖에 못 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만 사느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사서 올라왔거든요. 가격은 상당히 낮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블록딜이 이루어졌는데 그 블록딜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고가 권역이 다 쳐져 버렸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더 76,00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조정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KMW가 죽으면 5G가 죽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KMW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블록딜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죠. 그런 다른 종목군들은 5G 업황이 위축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주도주가 바뀐다. 결국 KMW로 대표되는 주도주가 약간 자리를 좀 가라앉게 바뀌는 거고 나머지 5G 종목군들이 조정 후에 개별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빠질 수 있느냐. 그 밑에 자리가 한 55,000원 정도 자리. 이런 자리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바운더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박스권이.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은 이런 가격대 55,000원 밑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자. 자, 오이솔루션 같이 보겠습니다.
V솔루션도 일단 여기서 한번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리고 고급 운역이 여기 요 자리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 요 자리에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지금. 이게 단기간에 팍팍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V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3중 천정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원, 투, 쓰리죠. 3중 천정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주봉 보니까 더 확실하죠? 한 번, 두 번, 세번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느냐?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잖아요, 고가에서. 고가를 넘어갔을 때 터집니다. 고가를 넘어갔을 때. 그러면 기준을 잡으면, 이 6만원짜리 위로는 상당한 이익실현 물량이 들어왔었다. 그럼 이번에는 또다시 여기 밑에 이 지지를 강하게 해주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밑으로 좀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에요, 지금은. 오이솔루션도. 그러니까 결국 KMW 오이솔루션 쉬어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5G 안에서도 순환매가 조금 연출되고 있다. 순환매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어떤 거뭐 아까 전에 방송에서 솔리드를 한번 했었으니까 뭐 볼까요? RFHIC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다시 이렇게 때려 이렇게 가진 않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움직인다 봐야 되거든요. 뽑아냈던 자리. 그러니까 힘들게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앞에서 뽑은 요 봉, 요봉 보시죠. 요 봉이 중요한 봉입니다. 그래, 4만 원대 밑으로 요렇게 이제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가는 한번 닫혀있어요. 47,600원에. 요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고가 자체에 요런 작은 박스권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5G가 결국엔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조정 구간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오이솔루션이나 KMW, RFHIC는 요런 가격대가 중요하고, 다만 업황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주도주는 조금 뒤로 빠지고, 다른 종목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개월 연속 수주랑 세계 1위 조선주 살아날까? 자, 이 조선주가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뉴스 조선 세계 1위. 자, 좋아요. 뭐 세계 1위,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했다. 지금, 그죠? 그 세계 발주 선박이 73.5%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 상당한 거죠, 사실. 상당하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요 글씨가 이제 중요합니다. 세계 1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선종별로, 선종. 그 배별로는 어떤 배가 발주가 됐냐? LNG 운반선 발주 물량 세척 중세 척을 모두 수주. 여기서 LNG 운반선 표시합니다. LNG 운반선. 탱커 14척 중 13척. LNG 연료 추진선 중요합니다. LNG 운반선, LNG 연료 추진선. 이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조선업황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엉덩이가 엄청 무거운 종목군들이에요. 이게 쉽게 쭉 이어가지 않습니다. 조선업종 자체가 원체 무겁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하면, 곧장 이게 영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주를 받았잖아요.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건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린다. 지금 조선업종이 엄청나게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 경기가 금방 살아나고 거제도 땅값 금방 올라갈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딜레이가 한 1년 정도 걸려요. 지금 보면 저쪽이 어디냐? 거제 이쪽 부산 거제 쪽 가잖아요. 그럼 건조 이쪽에 채용 공고 엄청 나옵니다. 지금 그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그때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주가 되는데 아까 전에 단어가 뭐였어요? LNG에 대한 거. LNG. 삼성중공업은 이런 거 이제 그 특수선, 시추선, 뭐 쉐빙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중이 있고, 우리 LNG라고 하면 이제 대우조선해양 아니면 한국조선해양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화본하고 동성화인텍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LNG 본행제를 생산 업체예요. 그냥 지금 보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한번 들어 올렸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꺼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자리를. 그냥 지금 그림을 딱 얘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한번 죽이고 올렸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안 깨지느냐? 이런 자리가 상당히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화본. 카본도 모양을 앞에서 이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들어서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지금 확 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 올렸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자리는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 여기서 얘네들이 한번 죽여서 올렸는데 여기서 또 다시 빼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뺄것 같으면 안 올립니다. 그래서 한국화본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본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조선업종은 상선이나 이런 것들 회사 대기업들은 이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우리 어차피 요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일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끔 뜸하게 시청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1년, 2년 이상 걸리는 종목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뭐 공개 방송 이런 걸할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는 지금 사가지고 아, 한달 지나가지고 아, 이거 왜 이래 안 움직여요? 분명히 그런 말 나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LNG 본행제 관련해서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그둘 중에 한개 온다면 한국화본 훨씬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세계 1위 좋다. 하지만 건조가 얼마 걸린다? 1년 정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자. 그러니까 본격적인 조선주 상승이 안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 추세라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바닥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넘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상승을 원하잖아요. 이런 상승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수소차 인프라 확대 강세.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소차 충전소가 정말 적어요. 지금 제가 일산 사는데 이 동네는 하나도 없고 경기도에도 제가 몇개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서울에 두 군데예요. 상암, 양재. 근데 이번에 뭐 국회 한개 연다 이 말이잖아요. 국회. 그러면 뭐 많아질란가? 아니, 그래도 세 개는. 그래도. 지금 목표는 몇 개냐? 일곱 개입니다. 서울에. 일곱 개로 그러면 다 커버할 수 있느냐?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여러분. 수소차 충전소는 은근히 고장률이 높아요, 아직. 그리고 이게 수소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것은 충전을 하면 만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같은 걸 충전하면 어때요? 100%라는 뜨죠. 수소는 수소잖아요. 이거 100%가 처음에는 100%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얘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하면 이거 100%안 찹니다. 95, 뭐 91에 돼요. 나중에 충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 자체를,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소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계속적으로 수소 굴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대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또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또 쉬겠죠. 그리고 또 다시 뭐 올랐다 쉬고 올랐다 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정책별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엔 지금 정부 정책이 녹색 성장에 머물러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기차는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수소차는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꾸준하게 이제 뭔가 이제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수차 관련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성창 오토텍은 앞서 제가 유튜브 떠나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보시고, 다른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볼까요, 이제? 유로스하고, 오늘 거래량 많이 나오는 게 유니크니까요. 유로스 유니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로스가 넥소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죠. 자, 이런 것들도 차트를 쉽게 한번 그려보면, 일단 고가가 여기는 쌍봉 패턴이 지금 형성되는 건데, 이익 실현 물량이 모두 나왔다고 보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끄어놓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다시 또 저항이 있죠. 이런 자리가 또 저항이 되거든요. 그럼 8,000원대, 9,000원대, 9,900, 8,000원이야. 8,000원. 이런 자리. 자, 그 밑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는 뭐냐? 이 자리. 이 자리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자리라 봐야 돼요. 바닥을. 고가도 닫혀있고, 저가도 닫혀있고, 여기서 업황 자체가 만약에 틀어져 버리거나 실적이 안 나와 버리면 여기서 빠져서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고, 거기 정부 정책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할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앞에서 오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단에서 올라왔던, 요런 4,700, 4,800원 자리는 조금 견고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유로스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들은 지켜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아까 여기 본다고 얘기했던 게 종목이 뭐였지? 유니크. 자, 유니크도 한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유니크랑 아까 전에 봤던 유로스는 좀 다르죠. 유니크는 일단은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트리거로 되느냐. 망하수 현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차익 매물로 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지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이런 자리에 닫혀져 있다고 봐야 되죠. 닫혀져 있고,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건데, 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밟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위에는 9,000원, 그리고 밑에는 5,200원 크게 벌어져 있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한번 한 자리가 더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하단에, 요런 자리 되죠. 요게 6,100원, 5,200원. 5,200원.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저희가 일봉을 보고 제가 끄은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저처럼 이렇게 다 생각을 세력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요 자리가 어때요? 계속적으로 6,100원 자리가 이렇게 윗꼬리가 형성된 자리예요. 돌파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갭으로 뚫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갭으로 뚫어내서 오늘 1차적인 차익 매물 일정 부분 나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6,200원, 6,100원대를 지지를 해주면 다시 넘어갈 수 있지만, 지지를 안 해주면 하방이 5,500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유니크 같은 게 신규적으로 보려면 6,200원 밑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탈이 되면 하단에 5,500원도 보이는 자리. 그죠?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게 6,200원 손절가. 5,500 밑으로는 추가 매수 구간,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수주차도 한번 같이 봤고,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넷마블. 자, 넷마블. 넷마블이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연결실이 잡히는데 불구하고, 왜냐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 지금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새로운 신규 게임도 있고요. 여기서 이 정도 빠지는 거 저는 조금 오버한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6% 하지만. 자, 이 삼성벤처 투자라고 있습니다. 삼성벤처 투자. 삼성벤처 투자에서, 이제 UTG, 울트라신 글라스 쪽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도우인시스라는 업체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UTG에 관련주라고 하면 UTI, 켄트로닉스, 그리고 앞서 봤던 이제 유퍼프라지마,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 도우인시스에 대한 지분을 이 업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엔 지금 갤럭시 폴드가 나와서 제가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퍼프라즈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된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세트레가이. 자, 세트레가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많이 올랐고, 지금 저는 좀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앞서 봤던, 자, 수주 관련된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캠시스. 갤럭시 폴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일 그 금요일에 유튜브를 보면서 달라진 부분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중요한 것이 있다. 배터리가 두 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 카메라가 8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부분 자체를 먼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힌지,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발주 물량이 상당 부분 늘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강의가 이제 9월 30일, 그 10월 1일, 그리고 거기 스마트 밴드까지 같이 다음 달 한 달 무료 방송까지 유료 방송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은품도요. 그래서 신규 런칭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하시고요. 결제도 미리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많이 봐주신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